치과에 가서 크라운 치료를 다 한 번이라도 받으셨다면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돈 되는 정보입니다.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치과 의사에게 직접 알아낸 상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리 쉬우신 분들은 즉 크라운을 하신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모르시면 나중에 목돈 들어가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은 금리 교체식인데요. 1번 금리 쉬운 시간이 오래됐다. 2번 금리 보채물이 흔들린다. 3번 접착제가 녹아 이상한 냄새나 맛이 느껴진다. 1번부터 3번까지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증상이 느껴진다면 바로 금리나 크라운 교체식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자주 가는 치과 단골을 선정하시고 오래된 보철물은 남아 치아를 더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만 합니다. 앞니는 통상적으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고요. 어금니는 5년에서 8년 정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치과 의사에게 알아낸 상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크라운 치료 받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는 치료는 치수 제거, 치수가 제거된 치아인데요. 양분 공급이 중지된 나무라고 비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아가 푸석푸석해지는 과정, 진행되기 시작하면 일단 크라운을 씌워두면 짧게는 7년, 길게는 15년 후에 크라운 속에 치아가 완전 푸석푸석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잘못 씹었을 경우 뿌리만 남아둔 채 치아 머리가 크라운과 함께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이럴 때는 상해나 뿌리가 제거, 임플란트가 박아야 되는 과정이 시행이 됩니다. 크라운을 끼워놓고 있는 수많은 고객들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두 임플란트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운을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크라운이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할 확률이 거의 99%라는 거죠. 네. 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크라운 하신 적이 적어도 5년 이상 되신 분이라면 크라운이나 금리가 문제가 생겨 치과에 가게 된다면 금리를 뜯어내고 신경치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엄청 아파요. 진짜 엄청요. 저도 많이 해봤고요. 주변 사람들도 해본 결과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뿌리만 남아있어도 요즘에 많이 하는 포스앤 크라운을 하기 때문에 다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매우 심각해진다면 모두 뽑아내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치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충치나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치료를 하시게 된다면 다시 씌워도 보상이 된다는 거죠. 질병코드 K02서부터 K04, K05만 질병코드가 받으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잔존 측은 K08이나 단순 복구, 교체 들어오는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치과 원장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과 치료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크라운 치료 받으신 분들이 다시 치아보험 가입해서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